혹시 우지 씨는 우리 네. 세븐틴 전체 생각하고 만든 곡 말고 네네네. 멤버 한 명이나 이렇게 개인을 생각하면서 떠오른 곡이나 이런 게 혹시 만들어진 곡이 있습니까? 발표는 사실... 안 됐지만 우지 씨 또 네. 기대하시는데요? 또 사실... 두 손 모았어요. 또. 아니, 사실은 사실 이 친구가 네. 제가 개인 작업을 하고 있을 때 네. 굉장히 작업실에 항상 많이 오는 네. 멤버예요. 모범생. 네. 그래서 언제나 자신의 음악관을 저에게 어필을 많이 하는 네. 친구거든요. 네. 그래서 얘 음악이 네. 몇 개가 있어요. 우와. 사실은 여섯 곡 정도가 있어요. 우와. 아니, 곡자가 여섯 곡이라고 얘기해야지. 아니, 들어본 게 여섯 곡? 아니요, 아니, 같이 만들고 가사까지 쓰고 이러는데 진짜로 여섯 곡 있다고요? 그러니까 뭐 가이드 포함해서. 네. 네. 아니 그러면 우리 호시 씨가 솔로 앨범이 좀 먼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? 아 진짜로. 제가 혹시 네. 앨범으로 만들면 가능할 정도로 네. 이 친구가 열정이 엄청나요. 정말. 네. 그러니까 우지는 이제 가서 세븐틴 노래 이제 하고 있을 때 그렇죠. 얘가 초원을 잡아주면 네. 제가 그 뭐 프로틸 녹음하는 것도 다 배웠거든요. 예. 친구한테. 그래서 가서 이제 장난치고 놀고 있으면은 또 와서 잡아주고 예. 이런 식으로 같이 작업을 해요. 아, 약간 선생과 제자처럼 그렇죠. 배우고 예. 계시는 중이군요. 그렇죠. 오, 예. 근데 나중에 우리 호시 씨는 뭐 음악 들으면 안무는 뭐 바로 가니까 네. 멋진 곡으로 네. 그 호랑이의 파워를 호랑이의 파워를 호랑이의 파워를 한번 보여주면 좋겠어요. 그 노래가 또 있어요. 호랑이에요, 정말. 호랑이 파워. Yeah, yeah. 호랑이 파워. 호랑이의 파워를 아 여기까지 네. 여기까지 오 그래 딱 거기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타이거 여러분 나중에 호랑이를 모티브로 한 곡 어떤 곡이 될지 모르지만 네. 꼭 발표되길 제가 저도 너무 기대돼요. 진짜 제가 맨날 기도할게요. 네, 제가 기도할게요. 호랑이 네.